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족근관종이라고 진단이 내렸어요. 그러면 보존적 치료로 주사를 한두 번 맞아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진짜 심한 경우에 제가 이제 세 번까지는 놓을 수가 있는데, 1년에 그 이상은 안 놓고요. 한두 번 주사를 놨는데 효과는 있지만 너무 반감기가 짧아, 한 달밖에 안 가.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수술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발목을 이제 환자분 눕힌 다음에 족근간이 안쪽 복순뼈예요. 제 발로 표현을 하면 여기 보이시나요? 예, 여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피부를 절개를 해요. 그 선이, 그 선이 이 선입니다. 안쪽 복순뼈의 바깥쪽 아래 이렇게 요거 있죠, 요거 요 선으로 이렇게 얻을 때는 여기서 조금 더 아래까지 이렇게 길이는 한 7cm, 5에서 7cm 정도, 길면 10cm 정도 이렇게 절개를 하면 거기에 혈관과 신경이 보여요. 그런 거를 살짝 들어가서 넥타이 끈을 탁 풀어서 숨통을 틔워주는 수술하고 나옵니다. 그런 수술을 하고 상처가 아무는 때까지 보통 2주, 그때까지는 살살살 걷고, 2주가 지나면 그냥 막 걸어도 돼요. 막 돌아다녀도 돼요. 그런데 안에 수술한 부위가 안에까지 다 아문 게 아니기 때문에 욱신욱신하죠. 또 발은, 모든 발하고 발목은 수술하면 부어요. 최소한 한두 달, 길면 두세 달, 언제까지 그 정도까지 붓고, 골절이 있으면 서너 달도 붓지만, 자고 일어나면 빠지고, 저녁 되면 많이 돌아다니고 저녁 되면 다시 붓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반복이 돼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 데는 두 달, 뭐 세 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그냥 걸어 다니고 그러는 건 한 3주, 4주 정도면 돼요. 그냥 살살 걷는 거는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이면 살살 걸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10여 분이 지났는데요. 자, 오늘 이 동영상의 핵심은, 발바닥이 화닥거리고 찌릿하고 따끔하고 국신욱신하고 남의 살 같고 모래 밟는 것 같고 둔하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발바닥 전체가, 특히 발바닥 전체랑 약간 앞죠. 지간신경종을 배제를 한다 그러면 혈관병증과 신경병증이 있는데, 오늘은 신경병증 얘기는, 아니 혈관병증 얘기는 안 하고, 신경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면 허리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당뇨나 아니면 퇴행성 때문에, 말초신경병증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족근관증후군 때문에 그런 건지를 감별을 해야 된다고 그랬고, MRI, 초음파, 근전도 검사, 주사 등의 방법으로 감별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허리랑 말초신경병증이 이제 감별이 되면, 또 따고 또 가운데 손가락이네. 이걸로 빌게요.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이제 족근관증후군이라는 거고, 그래서 족근관증후군에 포커스를 맞추면, 중점을 맞추면, 이러한 보존적 치료를 주사치료로 한 번 또는 두 번, 많아야 세 번, 잘 안 하지만 하는데, 보통은 3개월 간격으로 놓습니다. 암만 환자가 급해도 1개월 이내는 다시 넣으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3개월을 준수를 해주시고, 한 달 있다가 효과가 떨어져서 다시 맞고 싶다 그러면은,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한 번 더 넣을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 3개월 간격을 지켜주는 것이 좋고요, 환자를 위해서. 그러고 나서도 자꾸 재발한다, 약물 치료라든가 이런 주사 치료 재발한다 그러면 수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족근관 유의술이라는 거죠. 족근관 유의술은 족근관을 풀어주는, 넥타이를 꽉 조였던 넥타이를 풀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겁니다. 수술 시간은 짧으면 10분, 길면 30분. 여기서 이렇게 피부 절개를 하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다 다리 마취만, 이쪽 다리만 마취하고 수술을 합니다. 환자분이 재워달라면 재워드리고, 수술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수술하고 싶은 분도 그렇게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자, 수술까지 했네요. 그럼 원인은? 족근관증후군의 원인은? 예.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성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는 신경이 지나가는 주위 조직과 마찰이 생기거나, 거기에 물혹이 있거나, 다른 종양이 있거나, 아니면 평발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족근골 유합. 뼈가 좀 튀어나온 게 있어요. 뼈가 튀어나와서 뼈하고 신경이 부딪히거나, 그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진단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요.
감별진단, 아까는 뭐 MRI니 주사니 뭐그 초음파니 할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수술까지 했다. 수술까지 했는데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는 살살 딛는 거죠. 왜? 상처가 2주면 해야 돼야 아무니까. 그래서 2, 3주 지나면 그냥 걸으면 일상적인 생활을 걸으면서 할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데 욱신욱신 하다고 그랬죠. 특히 밤에는 붓고 자고 일어나면 빠지고 그게 짧게는 한두 달, 길면 한 두세 달도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두세 달 지나서 붓기가 많이 가라앉으면 그때는 뜀박질도 하고 막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예, 2, 3주 정도 지나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혀 못 걷나 그전에는? 아닙니다. 수술하고 며칠 지나면 살살살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5분 동안 같은 얘기를 3번, 4번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감별 진단도 중요하고, 여러 개에서 적군관 증후군이라는 하나의 질환에 포커스를 맞추려다 보니까 여러 개를 삽입해서 하면서 이해를 쉽게 해드리려고 이제 3번, 4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이 동영상을 보시고, 발바닥이 화닥거리고 아프고 저리고 시리고 따갑고 둔하고 모래 밟는 것 같고 한 증상이 있을 때, 아, 나는 뭐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어떠어떠한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그 중에 내가 족근간 증후군이라고 한다면 제가 설명드린 이런 치료와 이런 과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10여 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면서 이 동영상을 만드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